정부가 3.1절 100주년을 앞두고 4,378명의 특별 사면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와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은 사면에서 제외됐는데 사회적 논란을 피하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대신 집회 시위 참가자를 포함한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가 많이 사면을 받았습니다. 김태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인 사드 배치와 광우병, 세월호 등 사회 현안을 둘러싸고 극한 대치가 벌어졌던 이른바 시국 사건들. 정부가 3.1절 100주년을 맞아 당시 집회 시위자와 진압 과정에서 처벌받은 경찰관 등 관련자 107명을 사면 복권했습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인 이번 특별 사면 대상자는 모두 4,378명입니다. 부패 범죄를 저지른 정치인과 경제인, 음주운전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했지만 일반 형사사범과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들은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다만 화염병 등 폭력 시위자는 사면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대상자를 엄선하여 사면 복권을 실시함으로써 국민 통합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 정치인과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등 논란의 소지가 있는 인사는 사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민적 공감대와 사회 통합 효과를 고려해 엄격히 심사해 정치인 등 일괄 배제를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여당은 사회 통합의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지만 야권에서는 코드 사면, 지지 세력에 대한 화답으로 비춰질 부분이 있다며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TV조선 김태훈입니다.